사이판 이미 방문하셨고요. 네. 오늘 티니아. 네. 자, 내일 가시는 곳이 노타입니다. 아. 네. 자, 그리고 한 섬이 또 더 있는데 거기는 사이판 위쪽에 있어요. 밑에 네. 있는 게 아니고 파간이라는 섬이 있는데요. 거기는 인구가 한 20명 정도. 와 대박. 이분들이 거기를 뭘로 쓰고 있냐면 사격장으로 쓰고 있어요. 와. 가려고 그러면 배를 끌고 한 6시간 정도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. 첫 번째 날입니다. 너무 힘들어. 지금 어저께는 경비행기를 타고 티니안이라는 섬에 갔다 왔어요. 그래서 다이빙 영상도 찍고 했는데 돌아올 때 날씨가 안 좋아서 경비행기가 올라갔다가 너무 흔들려서 다시 내려왔어요. 너무 무서운 거야. 그래서 막 진짜 비명 또 지르고 진짜 제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촬영입니다. 네, 오늘 또 경비행기 타러 왔어. 오늘은 유타라는 섬에 들어가서 다이빙 홀 같은 데 들어가서 다이빙 촬영을 한 날이에요. 너무 힘드네요. 살려줘. 나 좀 살려줘. 7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. 경비행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타는데 진짜 경비행기 그만 타고 싶고 지금도 타야 될 경비행기가 엔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음 비행기를 기다려야 된대요.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는 그런 사이판이 좋아요. 진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. 사이판 가고 싶어. 여긴 로타 섬이에요. 로타 섬. 다이빙의 천국입니다. 사이판에 드디어 갑니다. 경비행기 문제가 많아요. 무서워. 오늘 물속 두탕을 끼고 지금 여기는 이렇게 전망 좋은 식당 촬영을 또 왔어요. 진짜 10일간의 촬영인데 쉬는 타임이 한 타임도 없는 촬영입니다. 근데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엄청 힘들지만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사이판에 오면 굿투어를 꼭 이용해주세요. 소장님이 저희 이제 케어해서 진짜 다이빙도 다 하시고 섬도 다 데려가 주시고 했는데 저 진짜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. 너무 재밌었어요. 소장님 최고. 네, 마지막 8일차 촬영에 나와 있어요. 저희는 비행기 타고 처음에 왔던 티니안에 배 타고 오늘은 들어와서 오늘은 다이빙을 마지막으로 굿포인트 하는 날입니다. 우리 감독님. 우리 다이빙 감독님. 실장님, 마지막 날 화이팅! 화이팅! 이제 마지막 촬영 끝나고 저는 수영장으로 놀러 가고 있어요. 내가 진짜 이게 피부가 너무 타가지고 원래 이 입술 색깔이 이렇지 않은데 굉장히 촌스러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.
마지막 날씨는 진짜 좋아. 이제 저희는 촬영을 다 끝내고 이렇게 사이판 공항에서 대기 중이에요. 안녕. 안녕. 저 사이판 촬영이 여태까지 했던 촬영 중에 솔직히 나는 탑 3 안에 드는 힘듦이야. 감독님 제 얘기 들리신가요? 저 여태까지 촬영했던 것 중에 힘듦이 탑 3 안에 들었어. 영광입니다. 어쨌든 저 이거 영광이 영광이라고. 여러분 진짜 사장님 이번 촬영 엄청 고생하셨고, 여기 다이빙 감독님, 다이빙 감독님, 여기 메인 감독님, 여기 제가 그 인스타 링크를 걸어놓을게요. 여기 감독님들의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요. 전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볼게요, 여러분. 수영 영상도 많이 기다렸을 텐데 나 어떻게 진짜 이거 다 바다에서 그을려서 수염 생겼어. 밑에 그 연동기 있는 사람 있잖아. 한국에서 괜찮은 얼굴로 볼게요. 안녕.